그런데 우리가 지금 방금 들으신 저 음성, 최연소 조선인 가미카제 이 박동훈의 실제 육성입니다. 정말 앳된 어떤 소년의 목소리, 갓 변성기가 지난 정말 아이의 목소리 같이 좀 느껴지는데. 18살이면 아직 전쟁이나 죽음의 의미조차가 명확하게 정립되기 이전일 텐데 전위의 아주 불타는 목소리로 어머니 아버지 용서하세요. 야스쿠니 신사에서 만납시다. 저는 이걸 지금 어떻게 이해할지 약간 좀 혼란스럽습니다. 왜 저 어린 조선 소년이 일본에서 죽어가야 했는지 어디서부터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건지 지금 너무 복잡해요 머릿속이. 가미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뭐 자살 특공대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가요? 네, 그렇죠. 비행기에다가 밑에다가 아주 무거운 250kg나 500kg 정도 되는 커다란 그 폭탄을 매달고 미국군함을 향해서 이제 몸체 공격을 감행한 걸 이제 가미카제 특공대라고 하는데요. 네. 일본에서는 근데 가미카제 특공대라는 말보다는 그냥 독고다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. 독고다이. 근데 한국말로 그냥 독고다이 하면 저 사람 좀 외골수고 그렇죠. 약간 그냥 독불장군이고 약간 그런 의미인데요. 일본에서는 독고다이를 그냥 한자 그대로 쓰면 특공대라는 뜻입니다. 내가 죽어야지만 완성되는 공격이 특별 공격이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가미카제라는 표현보다는 독고다이라고 하면은 아, 이 자살 공격을 얘기하는 겁니다. 그 의미를 알고 나니까 더더욱 그런 단어는 우리가 쓰면 안 되겠어요. 그러게요. 흔히 쓰는 말이잖아요. 독고다이라고 많이 쓰죠. 이런 말 쓰면 안 되는 말이죠. 네. 좋은 말이 아닌 것 같아요. 연예계에서도 네. 매니저 없이 혼자 활동하는 연예인한테 아, 쟤 독고다이야. 이거 뒤에다가 독립군이야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이게 미친 거 아니야. 전혀 엉뚱한 의미의 단어를 동시에 지금 쓰고 있는데 독고다이라는 말을 진짜 아예 쓰면 안 되겠네요. 네. 심지어는 우리가 뭔가 좀 무모한 사람을 시니컬하게 말할 때 저 가미카제냐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요. 시작부터 약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가미카제 어원 어디서 시작됐을까요? 예전에 한번 네. 배워가지고 저 역사전을 그날에서 한번 다뤘습니다. 원나라 침공 때 그렇죠. 13세기 때 몽골이 이제 원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고려까지 끌어들여서 여몽연합군을 만들어서 일본에 쳐들어갔죠. 당시 일본은 전면적 침공을 당해본 적도 없고 전투 자체에서 굉장히 많이 불리했던 상황인데 두 차례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치게 되면서 이제 몽골군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. 그렇죠? 그리고 물러가니까 야 정말 이건 신이 도왔다. 신풍이 불었다. 이제 가미카제 가미가 신, 카제가 풍이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신국 의식이 뭐 형성됐다 이렇게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 일본인들의 오만 방자가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죠. 그렇죠. 그 전쟁 이후에 아 일본은 신이 보호해주는 나라야. 그렇죠. 뭐 이런 믿음이 더 강해졌고. 근데 이제 가미카제라는 이름을 다시 쓴 걸 보니까 이때가 그 원나라가 침공했을 때만큼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어요. 간절하고. 어떤 절박한 상황이었을까요? 1941년 12월에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하면서 미국이 그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초기에는 일본이 약간 우세한 듯이 보였습니다만은 바로 이듬해 여름 미드웨이 해전에서 크게 패하면서 전쟁의 주도권이 완전히 미국으로 넘어가고 그 이후로는 계속 패배를 합니다. 그러다가 1944년에 일본군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방어선격이라고 할 수 있는 필리핀의 레이테만까지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일본 본국 또한 미군의 함정에게 포위되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. 바로 그때 가미카제 작전을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겁니다. 가미카제 전술이라는 게 단순 무식 무모한 작전이었습니다.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몸체 공격을 해서 꼬라박는 거거든요. 그중에서 특공을 위해서 일부러 그러니까 특별공격으로 사용된 비행기가 있습니다. 저게 이제 쯔루기라고 하는 건데요. 쯔루기는 거미라는 뜻입니다. 쯔루기? 네. 아, 그때